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게 또 아니고 여러분들보다는 좀 먼저 배웠고 실행을 해봤고 그래서 88년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초청이 돌아가지고 법자홍 전계사 법홍 큰스님하고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도 한 후에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마치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전부터도 제 방에 다니면서 초청이 들은 대로 불복장을 시연을 올렸습니다만은 큰 스님네들이 이것은 무형문화재적인 아주 가치가 있다.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나 늘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요. 그래서 90년도경에 이 모든 자료를 사진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담양 문화재과에 보냈더니 우리들은 모르니까 일단 도예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예로 보냈더니 도예들도 잘 모르겠다고 바로 또 원본인 교보지 싹 보내버렸어 나한테 모르겠다고. 그게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문화재과에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모르는다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확산이 자꾸 되고 우리 총무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닝캄 대한항공 모닝캄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추심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모닝캄에 나기 전에 청도 운문사에서 그 199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청도 운문사에서 불복장을 하게 되었어요. 부처님을 법당을 108평으로 해가지고 다섯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때 당시에 일타 스님, 그 다음에 법주사의 조실 스님, 그 다음에 전관원 큰 스님, 석주 스님, 여러 큰 스님을 증명하는 가운데에 불복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진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대한항공 모닝캄 그 잡지에서 이거 스님네들만 이렇게 전할 것이 아니고 알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스님네들만 알고 사나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럼 찍어라. 그래서 청도 운문사에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모닝캄에 낸 것이 그냥 전국적으로 확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리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그러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95년도니까 2005년도, 2015년도 경에 한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화엄반에서 공부시했던
그 비구니 스님네들이 화엄방만 전부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 사격관은 사직관은 옆에다 이제 참관하는 학연 스님으로만 하고 하는데 화엄방 스님네들이 이제 참여를 했대요. 그 화엄방 스님네들을 하여간 참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비구니 스님이 조계종 교무 부장 스님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자 말하자면 이제 그 본총 내에서도 불록장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방을 걸었죠. 그래서 백양사에 두 스님하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도반 스님인 무관 스님하고 무관 스님 제자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불복장에 오방 법사니까 오방 법사로 이렇게 그냥 만들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그 교무부장 비구니 스님이 20년 전에 담양용화사 스님이 한 것을 기억으로 있는데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양용화사도 좀 알려라. 그래가지고서는 연락이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방법사를 해서 이제 지정을 받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비구니 스님이 그 95년도경에 불복장 할적에 그쪽에 같이 참여했던 스님이 교무부장이 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흘러서 이제 해가지고 2019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이제 139호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그 지나온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아까 이제 저 프린트 해드렸죠. 여기는 없네. 프린트가 하나 줘봐요. 그렇지. 다 드렸죠? 다 드려요. 스님 번호 안 줘? 번호 안 줘? 번호 그 번호 각 번이요. 이거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제자리 앉아, 항상. 여기 학번이 돼가지고, 그 자리가 빠져있다 그러면 5번이 안 오셨구나. 그냥 알으니까. 앞으로도 오시는 분들은 그 뒷번호로 해서, 하고, 여벌로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이제 BTN에서도 이렇게 이제 와서, 우리 불교, 광주 전남에, 텔레비전, 불교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도는 할 것이고, 지금 광고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광주에 또 이제 전자상가,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카메라 사야 된가를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앞으로 일주일마다 하니까, 한두 달 이렇게 본 실적이 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글에다 올리다든가 어디다 올려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혹 우리 스님네들이 혹 참여를 못 하시거나 이럴 적에는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볼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걸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하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네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명단을 보면 11분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이게 참 귀중하신 큰 스님네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뭐 알아서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탁마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불복장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산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항상 마음에 있고, 산 교육이란 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불복장에 이제 나와 있는 신해행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이제 광고란에 썼는데, 철두철미한 신앙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부처님은 제자인 이상, 거기에는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것은 그냥 초월을 해버린 돌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초월되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그 확고보단 그런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복장을 한 이유는, 복장에 다 있어요. 우리 중생도 오장육부가 있고, 저 기어다니는 짐승도 다 오장육부가 있고 다 있지만은, 부처님의 오장육부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뜻을 갖춤으로써 부처님의 정신을 발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도 하고 오곡을 넣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곡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약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약. 그래 쓰여 있어요. 복장경에 생명의 약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왜 꼭 동쪽에다 보리를 넣느냐 이 말이야. 남쪽에다 이런 별을 넣고 그 다음에 하자면 동남, 서북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동쪽이면 이거 햇들 쪽인데 남쪽, 서쪽, 북쪽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오곡이면 오곡대로 방위에 따라 들어가고 오부면 다섯 가지 보석이 또 해필이면은 동쪽에다 금을 넣느냐 이 말이야. 생금. 그 다음에 은을 넣고 진주를 넣고 호박을 넣고 수적을 넣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넣지 않았느냐. 왜 그냥 금 아무데나 집어넣지. 왜 동쪽에다 넣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인삼, 감초, 계심, 가자, 보자 이렇게 넣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뜻이 있고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위에다 넣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오곡에도 보면은 동쪽에 처음에 보리를 넣는데 보리라는 것 한번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보리라는 것은 파란 청인데 청 동방 청유리색이 아닙니까? 동방 청과 동시에 청보리를 넣는데 청보리의 역할은 우리 오장 가운데 간장이요, 간장. 간장이에요. 서방은 말하자면 폐장이고, 남방은 말하자면 우리 심장이고, 북방은 신장이고, 우리 이제 콩팥. 북방은 위장, 중방은 위장인데, 왜 청보를 넣느냐 하는 걸 보니까, 이 청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간이 건강해진다고 쓰여있더라니까요. 간이 건강해진다 이거야. 아하, 이 틀림없이 선조님들이 이렇게 방위를 지정해서 듣는 이유는 다 까닭이 있구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약이나 오향이나 그 다음에 오보나 오황이나 이렇게 듣는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앞으로 내가 다 연구를 못하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계속하면 연구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요새는 이제 저 4차원 세계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의미부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딥러닝 깊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 짓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AI로를 대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광고난에도 AI에 관계가 되는 분은 더욱더 환영을 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네들이 다른 종교를 떠나서 거기는 무조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은 가설을 위해 가설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은 확실하니 해서 우리 실생활에 옮기면서 모든 이들이 인식을 하면서 부처님의 사상이 뭐다는 것을 의미부여를 가미를 하면은 부처님의 사상이 어떻게 나올지를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싶어요. 앞으로가. 그러니까 그것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저는 하나 이제 그 제시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뜻은 대충 설명을 하겠지만은 각 분야에 우리 스님네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토론회도 좀 하고 자꾸 해서 살아있는 그런 그 지식을 함양을 한과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실지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 그냥 한 사람의 꿈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사람의 꿈이 두 사람과 세 사람, 열 사람만 합쳐지면 꿈이 실현이 된다는 그 징기스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의 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실현을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 앞으로 희망사항도 우리 큰 스님네들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참 그야말로 여령독수요 사후고산이라 용이 말하자면은 물을 얻은 격이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만큼만 되었으니까 더 번창했으면 번창했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만 짜져 있어도 우리나라 부처님 불교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론에 있어요. 이론에. 저때 부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이론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부처님의 불복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새로운 그런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 실상에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제 생각만도 안 되고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들도 그 분야 자기 분야만 하지 몰라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리드를 해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꿈이 있으니까 그런 게 허황한 꿈이랄까는 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아주 깊어요. 우리가 늘 염불하지만 안밤나 한캉 여기 천지의 모든 이 조화의 그 창조의 법이 그가 다 들어있더라니까 그 서명에 보니까 아바라 하카 엄마 보신 노사라고 아라바자나 이 속에 육자대명왕지는 이 속에 천지의 조화가 크게 다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딥러닝을 시키면은 어떤 가르침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제 말도 그러니까 그 여벌입니다마는 여설입니다마는 그런 그 꿈을 우리는 실현할 수 있는 스님네들이 우리 큰 스님네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많이 안다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전부 이제 우리 스님네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한 종파나 한 거식이나 이렇게 찌우치 있는 게 아니고 또 스님네들만 이게 할 일이다 이게 절대 일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가 싹이 튼 것은
스님들만 위주를 하니까 신도들이 일어서 가지고 왜 우리는 불교를 몰라야 되느냐 해서 신도들이 일어난 불교가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러듯이 이 우리 불복장도 대승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대승으로.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지 우리 스님들만 좀 모여서 뭐라고 해봤자 소성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호가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또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만 훌륭한 게 아니니까 아 이런 사람은 이런 분야에 있더라 이렇게 조언만 해도 또 자꾸 발이 넓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 11분이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하지만은 많은 분이 접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거 아웃라인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뭐냐? 좀만은 것이게 유인물 드렸듯이 불복장의 역사와 판본 및 필사폰의 역사다. 이렇게 없는 분 하나씩 더 드려요. 저 보살님들도 하나 드려. 저쪽에 드려도 아주 싹 보내버려. 갖고 있지 말고. 우리 묘엄성 받았어요? 다 드려 얼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불복장의 역사 판본이란 말은 대장경판처럼 목각에다 새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새겨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해서 본이에요. 그 판본이라고 그래. 판본 미 필사본의 역사다. 필사본의 역사다. 필사본이라는 뭐냐 부필자. 목판본이 아니라 목판본을 그대로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한 역사에 대해서 한 10분에 20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니 타과회를 하면서 회장 스님으로 이제 저 하신 스님이 조계종도 아주 많으니까 삼보 조계종 총본장 스님 이미 이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법학대학교 대학원 다니신이라고 리포트를 지금 논문 내신다고 그래서 오늘까지가 마감이 답니다. 그 부득불 못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음번에는 참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문중에 부문장 스님으로 아니 회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총무 스님 그대로 모시고 재무스님은 우리 이제 우리 북단 해은 양대율사 재무부 장관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과회를 간단히 하고는 오늘은 휴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상의 시작과 사리 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 봉사단장 전해드려요. 찾았어? 봉사단장 그 뒤에 찾아서 봉투 드려. 원장 스님 드려. 종무원장 스님 가시면서 차 한잔 하시라고. 자 부처님이 비시 6세기경 인도에서 탄생하시어 약 1세기경부터 약이란 말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BC 1세기경에서 또 1세기까지의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 방자가 빠졌네. 이응자도 넣어주세요. 지방에서 불상이
초리안인데 현재 나는 오타가만이 어떻게 출연하기 시작하여 작자도 기억자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오타가 많더라고. 예, 그런 줄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시작해서 초기에는 부처님의 형상의 상징인 법륜이나 족적, 이 다리 발 모양이나 그 다음에 손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런 데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지 직접 부처님을 조각을 조성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가 점점 이제 인간의 그 수준이 높아지고 이 신격화된 것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아 불상도 조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AD 1세기경부터 1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서북부 인도니까 아프가니스탄 거기 탈레반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알라신다 대왕이 300년을 거기에서 집권하고 있으면서 간다란 미술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상이 많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조성도 되고 여기 유지해 오다가 결국에는 또 기록에 의하면은 그거는 겐지스 강가인데 아 인더스 강가인데 겐지스 강가에도 부처님이 거기 탄생하신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불상이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에 다 같이 출연을 했지만은 그 영향이 이제 미쳤죠. 그러니까 한다라 미술에서 불상도 조성도 한다더라. 그렇게 이제 정보가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겐지스 강가에 있는 부처님의 나라에서도 부처님을 조성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그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하게 되었고 이 중에는 좀 그래서 약간은 불상의 모양은 틀리더라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상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족적이나 법륜이나 그다음 이런 것만을 대상으로 신앙을 삼고 있다가 성상을 조성하는 금기의 시기가 지나고 불상이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사례를 신앙하는 인도 모전 대탑을 조성하였고 우리도 인도에 가봤잖아요. 가보셨듯이 모전탑으로 큰 막경 부처님 재를 모신 재탑도 있고 사리탑도 있는 걸 봤잖아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한쪽이 좀 허물어졌어도 뭐 어디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 이제 사리가 재 같은 어디 들어있는지 몰라도 그 사리를 불상은 정수리인 정상육괴당 예 정상육괴당 부처님 여기 있잖아요. 정상육괴당 여기다가 파고 사리를 넣는 신앙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사리가 다 총당이 안 될 거 아니오. 뭔 부처님마다 그래 다 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의 형상화 해가지고 불복장, 복장을 해서 그게 대용물로 사리 대용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불복장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육계상에서 등장하였고 중국에서는 시안에 불치아사리 대탑이 있고 우리 중국에 가보신 분들 있죠? 이제 대공성에 가보셨죠? 시안에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부처님 사리 치아사리가 지금 모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탑이 있고 방방곡곡에 모전 석탑 등이나 이런 것이 중국에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AD 639년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에서 부처님의 사리와 온갖 보석, 금자 조각 서체가 등장했다. 거기 이제 뭐 누가 시주를 하고 있다면서 쓰기 있었잖아요. 그것이 몇 년도였냐면은 AD 639년에 이것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 전부터도 이게 있었다는 내용이요. 어떻게 그쪽에 당장 넣습니까? 넣다가 그 다음에 불복장 기록 최초의 부처자 불복장 기록은 최초가 어느 때 되었느냐 하면은 그니 탑이나 이렇게 했는데 사리의 신앙에 이제 이 탑 속에다 넣었다가 증거로서 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어느 때냐면은 이 경상남도 산청 성남 암사지타 성남암이라는 성남이라는 바위 밑에 사지 절터란 말이 지자가 터지자거든요. 성남사지 그 석조 비로자납을 좌상 납석 사료라 납석이란 말은 곱돌이라고 하다 곱돌 우리 곱돌이란 말 있죠. 곱돌에다가 항아리처럼 했는지 크기가 14cm뿐이 안 돼야 14cm니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이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AD 766년 신라 해공왕 2년 조성한 사리호 기록이 있다 이 말이야. 766년 신라 해공왕 2년이라고 딱 쓰여 있어 아주 그냥 사료에 있는 것을 1989년에 터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좌대 밑에서 발견했다니까. 이것이 사리를 모신 부처님 복장 사리를 모신 기록으로 남은 최초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것이 그 전에도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발견을 못했지만은 기록이 분명해야 되니까 뭐 많이 있어도 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복장의 금석지물로서 남아 있는 그 최초의 증거적인 자료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불복장 판본의 역사라 그렇게 써놨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불복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AD 766년경에 불복장이 사실로 드러남과 동시에 그동안에 고려 말 약 11세기경에는 활발히 불복장이 사찰마다 불교 발전과 어울러 실행되어졌으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뭐 이주시대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냥 법이 아주 만연한 고려 만렵 때니까 그쪽에만 와도 얼마나 부처님을 많이 조성을 하고 복장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그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었나 동시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와중에서도 우리 불교는 산중에서나마 활발히 불교 발전을 꾀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게 92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23년 전. 23년 전에 최초로 담양 용천사, 현 가마골에 용추사라는 절이 있는데 용추사에서 소요스님이 목판을 제작, 소요스님, 소요스님은 1562년에서 1649년까지 생존하신 스님이거든요. 소요스님 하면 이 호남 일대에서는 소요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느냐? 권승과 이런 게 수행승이 있었는데 서산 스님의 제자로서 권승은 삼명대사라고 그런 말을 써 있고 뭐 명예란다든가 일본에 가서 부처님 사례도 다시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은 숨어있는 수행승은 그렇게 두각이 안 닿거든요. 그때 소요스님은 수행만 하셨던 스님만이라요. 그래서 소요스님의 그 사리탑이 지금 용천사, 용추사, 거기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저거 어디 저
능가산과 해남에도 있고 백양사에도 소효스님 부도가 있어요. 그 소효스님 부도가 지금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모셔놨습니다만은 소효스님이 계실 적에 복장경에 대해서 수집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수집을 해가지고 나무로 목판으로다 새겨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것이 담양 용천사본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1575년이야. 1575년. 그러니까 최초로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복장경, 조상경을 했다는 것은 이건 큰, 그때 당시에 큰 불사라. 엄청나게. 조선불교에서. 그러다가 두 번째로 말하자면은, 그러니 여기 쓰여있잖아요. 소효스님 목판이 제작, 목판본을 최대를 만들어냈다. 이 역사야말로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야말로 불복장의 유실과 각 사찰에서 행해온 것을 통일해서 목판본을 제작하는데 의의가 지중하다겠다. 이게 절마당만이 해오고 있으니까 그냥 막 여러분이 서로 이제 절마다 옳다고면서 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 소여스님 그런 도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목판본을 만드는 것이 최초의 용천사본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1677년 전라남도 고흥 팔령산 능가사 가보셨죠? 능가사에서 두 번째로 발견했는데 용천사본을 만든 후 102년 후에 고흥 팔령산 능가사에서 책을 또 만들어냈어요. 1575년에 현재 가능한 조상경 중 최고 오래된 담양 용천사본을 만들어냈다. 여기 지금 용천사본에 대한 영인본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용천사본 그대로 목판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102년 후에 팔령산 능가사 팔령산 능가사에서도 이 책을 그대로 했는데 이거 똑같아요. 그냥 그 절에서 이렇게 조각 조판을 해가지고 책을 찍은 것이지 같아요. 똑같아 내용이. 글자 하나도 안 틀려. 세 번째, 예를 들어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에도 1720년도 평안도 용강현 화장사라는 데서 능가사본을 만드는 지 43년 후에 능가사본을 만들어진 43년 후에 평안도 용강현 화장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그대로 이제 거기서 판만 만들어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만 뭐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까지는 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처님을 뭐 우정구강에 조성을 하고 뭐더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탑을 조성하고 뭐더고는 그런 내용은 우리 신의 행정에서 믿게 끌어모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가능한 1746년 경상북도 문경 김용사에서 화장사본을 내서 만들어낸 지 26년 후에 김용사에서 또 이 조상경을 또 찍어내요. 목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능한
1824년 금강산 유정사, 이게 조선시대 헌종, 그러니까 영조, 정조, 순조 다음에 이제 철종 아닙니까? 철종 1년에 용천사본을 만드는 김용사본을 만드는 지 78년 후에 금강산 유정사에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 책을 또 만들어내요. 이것도 글자는 안 틀리고 같은데 무엇이 틀리느냐? 그 당시에 훌륭하신 또 이 복장 연구하시는 용화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화탁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도 아주 박학인 스님이신데 그렇게 말하자면 절마다 하기는 하는데 모든 법식이 여버버지를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네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거듭 부언만 했어요. 그 본문은 그대로 맞고 여기에서 법식을 하는 아사리 의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차차로 배웁니다만은 처음에 부처님을 초생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을부터 하거든요. 관을 할 때 처음에는 이마에다 관을 하고 그 다음엔 눈에다 관을 하고 그 다음에 혀에다 관을 하고 심장에다 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배꼽에다 관을 하고 그런데 관을 하면서 먼 범자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법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가짐을 아사리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대장쟁이도 다 해요. 저 바깥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지고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래서 관상, 아사리 관상의교라는 것이 이제 삽입이 돼요. 이게 금강사본에. 금강 아사리들이 관상, 상을 관해가지고 의궤, 어떻게 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을 딱 관한 상태에서 복장의식을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 그걸 이제 전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뭔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이제 먼 굴만 바라봤지 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 호랑이 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처럼 그 굴 속에 이제 다 그냥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관상이니까 관상 의궤로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여기 이제 불복장을 하기 전 단계로서 생반 3분이라는 것을 해요. 생반 3분 일주문 그 다음에 바상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법당에서 부처님을 하라고는 법칙을 하기 위한 법당 앞에 세 군데에서 이제 그 오곡밥을 올려놓고 염불을 하거든요. 염불을 할 적에도 관상의궤를 한 상태에서 저 바깥에 있는 그런 그 하면서 비금지수 날아다니는 새나 돼지나 멋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에게 공양하는 의미에서 염불을 올려요. 거기서나 헌식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당 가운데 정중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중신. 정중신한테도 드리는 또 이제 그 염불을 올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정중신과 문전신. 예. 부처님의 문을 지키는 문호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호신에게 공양을 먼저 해서 모든 도량을 엄정하니 마친 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법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전신에서까지 신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그냥 중들만 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것은. 점화식도 신도들과 같이, 혼연일치가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전에는 스님, 공장하는 것 때는 일반 시민, 불자님들은 보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새법에 생긴 것이고, 시민들끼리 문 딱 닫아라 부산을 했다가 그냥 확 문 열어버린다. 그것도 신도도 그쪽에서 들어와서 우우 돌아오는 참이 많은데, 우리 노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부 손에 손에 오색실을 들고 같이 연불하고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걸 같이 했는데, 지금에는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찍어도 보면은 동령지 넘어는 요령을 흔들고, 집자지 넘어는 금강지를 들고, 쇠소지 넘어 물을 뿌리고, 관정지 넘어면 부처님에게 또 이제 불 뿌리는, 시간이 딱딱했으니 그때그때 이게 법칙을 해야 되는데, 끝나질 않는데 벌써 돌아댕긴다, 법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전필을 해야 하네. 전필 시간에 나와 돌아댕겨. 다 했다고. 아직 안 끝났으면 들 끝났는가? 하고 들어가면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 스님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알고서나 법식도 하고 그래야지, 끝나지 않아도 돌아다닌다거나 어디 가서 이제 법문을 이제 불복장을 떡 그냥 다 했는데 큰 스님이 다 오시고 방황국에 다 증명을 다 하신 큰 스님이요. 다 보시더니 아이고 나 지금 복장으로 한다, 어디 어디 가서 부처님 초상하고 점하는데 내가 헛증명했다고, 이제부터 안 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헛증명했다 이거요. 돼지도 아닌데 매우시 앉아서 이렇게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필법, 점화식을 중에서 전필법이 삼정사가 따로 있어요. 가운데 하는 스님이 하는 전필이 있고, 좌측에서 하는 전필사가 있고, 우측에서 하는 전필사가 있고, 그 각각 하는 역할대로 이렇게 삼정사가 하는 것이지, 혼자 해버린다 혼자. 혼자도 이제 힘든, 이제 법사도 모시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한쪽에는 이 부디리 끼우거나 그냥 연불도, 걔아니는 뭐시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도 않는 소리라. 그거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알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알면은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올 때가 되었다. 이 소리,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사야, 이제 실제로 이제 하셔요. 비구신, 비구신들이 하셔요. 알았죠? 꼭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비구신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스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수를 해야 돼요. 알았죠? 짐이 무거워. 계율을 헐적해도, 계율을 설적해도 비구스님이 걔는 주대. 걔는 주대. 비구인 스님은 비구인 스님네들의 갈마가 있어가지고 자기끼리 일단은 예비적으로 개를 받고서는 와가지고 비구처서에서 완전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남자가 다 수책을 어떻게 얻어? 그 여자들이 할 거 아니야. 여자 비구인 스님네들이. 그게 고잔지 뭔지 다 비구니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정단도 이렇게 비구 스님이 계를 주기 전에 비구인은 일단 예비계를 자기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서 이제 파괴가 되었는지, 임신을 했는지, 그러나면은 뭐 잘못됐는지, 고잔지, 뭔잔지 뭐 다 결을 가려내야 되는 거라. 계율면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자도 무슨 고자가 있다나 다 있어. 다 여자는 여자냐, 남자도 다 남자냐?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스님네들이 그냥 이렇게 저 금요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율면에 아주 자세히 쓰여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게 거기를 이제 그보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장경을 할 적에도 틀림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피고인 스님네들은 피고인 우리가 항상 다 얻어 피고인 스님네들은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불친 복잡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심오한 것을 예술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에 맡기는 거예요. 꼭 하나만 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장통만 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서 연꽃 모양을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금강제국에 8연이 있고 1000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생각은 이제 저대견이 초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우리 스님네들이 각각 이제 소재를 쓰는 걸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요새는 보면 종이로 이렇게 하죠. 태워버린다 그냥. 그 뭐예요, 그것이 뭐야? 그것은 하루살이 법다예요. 그런데 우리 노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서 딱, 이건 제가 내가 중국에 가서, 부처님이 10m 되는 부처님 하면서 법당이 그냥 자금성만 해요. 그런 데서 11부처님을 내가 했는데, 천왕님이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천왕님이 없대요. 어떻게 높은가? 복장통이 그냥 아르마르 되는 이 옥돌, 복장통을 해서 여기서 21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조그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 가서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시연하고서 이제 온 것인데, 이게 좀 작게 해서라도 우리 스님네들을 다 하나씩 소지를 해야 돼요. 가지고 부처님 앞에다가도 딱 걸어놔야 해요. 그래야 이제 이게 밑에 있잖아요. 여기 향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이도 있고. 이게 향한 이유가 뭐냐? 요게 이게 비치는 거요. 비치는 거. 비쳐가지고 오색실을 통해서 방광을 하는 거라. 폼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야. 폼이 어디가 있어. 형식이 아니에요. 절대 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얼마나 법사스님이 정심을 가지고 관상 아사리를 해가지고서나 여기다 정력을 줌에 따라서 부처님이 신통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게 우리 살아있는 부처님의 깊이고 부처님의 점안식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의요. 그런 것을 신도들에게도 알아야 아,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 뭐 저거다 불 켜놓고 저 입술 그리고 뭐 이런 게 부처님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부처님 조사하는데 신의 행정에서 신이라는 것을 봐봐요. 불상이 어째서 듣는 것도 있고 불상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하는 것이 참 쓰여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금강사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강사본, 금강산. 그래서 지금에는 근래 만들어진 이 책 중에서는 제일 잘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강사본을 여러분들 책 한 권씩 드렸죠. 여기 이제 책, 이제 드려요. 여기 여러분들은, 저 바깥에, 원래 저 책 있지? 스님네 하나 드렸죠. 이제 책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니까,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 번역도 해놨으니까 이거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번역도 번역이지만은 원본을 통해서 깊이를 좀 알아야 돼요. 읽어버리는 것이야. 뭐 읽어보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본을 이제 설명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금강산본, 유점사본을 이 안에다 다 첨부를 다 했어요. 거기에, 뇌암스님이면 서문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화학스님 서문도 있고, 여기 서문을 전부 얼치 하나씩 드려요. 제일 앞에서 1번부터 드려. 받아, 1번, 2번, 2번. 총무스님이 안내해 드려요. 저 입학원분만 드린 것이요. 이건 딴 거나 드린 게 아니야.
박상 만들여. 됐어, 그만. 가져가면 안 돼. 입학생 만들이야. 이 책이 지금 다 모질해.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총무님 안내해드리고, 어쩌 뭐, 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 마이크 들고 오시라요. 정정 당당히 하세요. 예. 이거 기념품인데요. 나중에 그 우리 회비에 3만 원씩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책값 내시 그럼 되겠어. 형식이. 그러면 옆에 사이드에서 조언을 해야지. 이것이 2만 5천 원씩 들어갔어요. 3만 원. 솔직히 얘기해서. 3만 원에. 2만 5천 원만 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3만 원 받아요. 이것도 이제 잘하는 출판사에서 해서 그러지. 이건 이제 낱낱이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캔을 떠가지고 이 책을 재본을 했어요. 이게 그분들이 싸게 한 거라, 이것도. 왜냐면 칼라본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방본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이 여기 큰 글자는 다른 인쇄본에 10배, 20배 이상 잉크가 더 들어가요. 이 글씨가 큰, 이제 목판본은. 그러니까 이게 토라, 싸게 한 거, 어? 너무 많이 그렇죠. 워낙 많이 들어가요, 잉크가.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니까, 아는 신도니까, 여기 영화가 신도니까, 탑불 싼 데도 이제 내신다고 하더라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짜로 드리면 안 돼야. 멋있어. 공짜로 드리면은 그냥 뭐 이제 휴진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니 이제 이 금강산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책 뒤에 보면은 목판본으로 되어 있죠. 목판본으로 뒤로 보면은요, 이것이 금강산 유점사본이요. 금강산 유점사본 요 원본을 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원본을 강의를 할 거예요. 한 번도 모르면 배워야 돼, 이제. 네. 어르머니 해서는 안 돼야. 절대 어름이라는 일 수 없어. 실제로 이게 배워봐야 이제 재미도 있고, 깊이도 알고, 거기 하나하나 뜻에, 글자마다 뜻이 있는 것을 알지, 그냥 수박 거닥기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신해 행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몇 페이지까지가 신이고, 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해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행이고, 증은 점안식으로서, 이 우리 3대 화상이 점안식 하는 법이 여기 쓰여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지, 그러는 건 읽어봐야 몰라요. 몰라.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원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용할지 내가 원문을 읽을 안 그 원문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원문대로 공부 시킬 거예요. 모르면 이제 못 따라와 앉아. 못 따라와. 저녁 내내 공부를 해야 해. 자, 그 다음에는 금강산 유점사본이 이 책에도 그대로 삽입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거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필사본. 필사본은 부필자. 이 금강산 유념사본 요것을 책이 한 권뿐이니까 찍는 거 200부분이 안 찍었어요. 금강산에서도 200부분이 각 4차례 한 권씩 보낸 것이 용화사도 있어요. 지금 용화사 이 판전에 있는데, 아, 전국에 200부가 제일 탈출하면 이것이 책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써온자! 쓴 것이 필사본이라고 그래요, 필사본. 필사본이,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사 연대는 약 19세기로 추정이 되는데,
해인사에 장경각에 있어요. 성상 소화 복장의라 성상의 소상이나 그 다음 탱화 하는데 복장하는 의식이다. 이게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인데 여기 있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냥 쓴 거예요. 이건 써 범서도 붓으로 쓰고 이 목판본이 이제 팟본을 할 수가 않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사롭게 쓰셨어요.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연대가 있어야 하는데 연대가 없기 때문에 전 학자들이 이거 19세기 경에 예, 이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 두 번째로는 복장진흥이라는 거예요. 복장진흥 연대는 1919년도 한교 중에 장성 백양사 금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1919년이니까, 한일합방이 되어서 9년 후에 한거에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럼 이 책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조상계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조상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넣는다. 그런 것만 이렇게 쓰여있지,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상계 가지고. 그런데, 어느 진언은 108편을 하고, 어느 진언은 3편을 하고, 어느 진언은 그 다음에 7편을 하고, 21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어느 때 뭔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요목하니 정은호진 스님이 금의 스님이다니까, 백양사에. 금의 스님이 누구냐? 목담 스님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에요. 그 금의 스님이 만들어진 복장 진언이라는 것, 이것이 접책으로 이제 병풍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 법식을 할 수 있게 그런 예,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오공덜찍에도 이렇게 이런 여부를 하고 그 오약을찍을 만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접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 안에다가 전부 삽입을 했어요. 이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 책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완성된 완성본이요. 한마디로 어디가 있냐? 자, 복장진은 143페이지에 있어요. 복장진은이라고 있죠? 1000페이지. 묵담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원래 금의 스님인데, 금의 스님이 묵담 스님에게 이제 주시면서 묵담이라고 쓰는 거예요. 복장진은인데, 여기에서 이제 복장진은을 찍에는, 아사리가 8단을 만들어 놓고, 정법계 진언을 108편을 하고, 삼매계 진언은 37편을 하고, 화취 진언은 37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비주는 3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쓰여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오곡을 넣을 때는 뭔 연물을 하고, 오약을 넣을 때는 뭔 연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일목요연은이 정리를 하신 스님이 금했습니다니까. 이 복장경 전체를 다 보시고, 연물을 할 수 있게 그럼, 만들어놓으신 분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책까지 전체 읽을 수도 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신 스님이 백양사의 금의 스님이야.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글씨를 작게 정갈하게 쓰시냐 이 말이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해정하게 쓰시냐 이 말이야. 해정. 이 글자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만년필을 쓰라고도 못 쓸 거야, 아마. 이렇게 글자 한번 보시오. 155페이지 봐봐. 155페이지 봐봐.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진짜. 요 책에다 전부 만들었다는 게 의의가 있어. 요 책을 전부 여기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어? 뒤에서 보셔야 돼.
178로 바로 그렇지. 어. 페이지 보면 나와. 그래, 거기. 저쪽에 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복장진언은 1919년에 한거중에 장당 백양사 관령 큰스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는 복장진언 필사본으로 특징은 뭐냐? 이 필사본은 저상경을 복장, 불복장 진언을 순서 따라 오곡, 오복, 오약, 오약, 오황 등 어떤 진언은 108번을 하고, 무슨 진언을 37편을 하고, 어떤 진언은 3편을 하고, 어떤 진언은 108편을 위하여 가지란 말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도되는 것이 가지야. 특사가지. 특사가지는 특별히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내려주십시오. 가지란 말이 가피란 뜻이야. 가피력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야 되거든요. 108편을 위해서 가피력을 입은 다음에 예, 삽입하라. 이 물건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정확히 복장경을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정리한 독송 필사본으로 모든 불복장 의식이 여기에서 발언이 되었다. 이 전부 우리나라에 불복장이 좀 행해지고 있지만은 모든 의식의 그 근본은 여기에서 발언이 되었다. 뭐 누가 잘하네 뭐라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준비가 이렇게 돼. 발언이 됐다는 것을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뭐 알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정도면은, 불복장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이렇구나. 이게 오늘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강의 안 들으면 안 들은 만큼 이제 손해요. 한 시간 안 들으면 안 들은 만큼 모른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얼른 들어가 봐야 이제 수박 맛을 알지. 수박 겉에서만 줄이 끊어져 있네. 어찌나. 실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 주신 법주신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홍선을 하기 전에 상홍선을 마치고 나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목조스님 모시고 이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에 공양가에 내려가가지고 이 다가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